이번 영상에서는 잭슨홀 미팅을 알아보고, 캔서엑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알아보고, 폴라리스 오피스와 오픈 AI를 비교해보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체포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뭐라고 말했을까? 역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연준의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행히 별다른 충격은 없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했고,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HAB 파나진을 알아보겠습니다. HAB 파나진이 캔서X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처음 합류했는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캔서X의 멤버 중에는 제넨텍도 있습니다. 요새 베바시주마베 특허를 방어하느라 바쁘죠. 캔서X의 멤버 중에는 루닛도 있습니다. 루닛은 주가가 내려오면 논문을 다루려고 했는데 급등하는 바람에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캔서X는 공공 민간 협력체입니다. 암 사망률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캔서 문샷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을 개발한 제넥텍도 참여하고, 인공지능으로 암을 정복하려는 루닛도 참여하고, 인공적인 DNA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HAB 파나진도 참여합니다. HAB 파나진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죠. 생화학은 바이오와 케미스트리의 합성어로 생물학이 한 분야입니다. 생화학자들은 DNA와 결합하는 물질을 찾다가 DNA와 구조가 비슷한 PNA를 개발합니다. DNA와 PNA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DNA는 안정성이 낮은데 PNA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PNA는 DNA와 결합하면서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PNA는 쓸만합니다. HAB 파나진은 PNA를 만듭니다. HAB 파나진은 PNA를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데, 그러다 캔서X의 멤버로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26일에 기업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한 달 뒤에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한가를 갑니다. 한국 IR협의회는 기업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구글 크롬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북마크한 뒤 틈틈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243개의 국가에 서비스하면서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했을까?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곧장 사용하니까 편리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무료입니다. PPT, 한글, PDF 등 다양한 포맷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편리하고 공짜니까 1억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챗GPT의 가입자가 1억 5천명입니다. 둘 다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3천억 원이고 오픈 AI는 30조 원입니다. 오픈 AI가 100배죠. 왜 차이가 날까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유료 가입자는 9만 명인데 오픈 AI의 유료 가입자는 100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정식 출시 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돈을 내는 유저 수의 차이가 시가총액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년에 24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오픈 AI는 한 달에 24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매출은 1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실 오픈 AI의 매출을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3일 만에 돌파한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이는 더 클 겁니다. 유료 전환율은 무료 버전을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율입니다. 업계는 챗GPT의 유료 전환율을 5%로 보는데 월 1270억 원을 벌어들일 거라 예상합니다. 1년에 1조 원을 넘어갑니다. 엄청나죠? 앞선 저의 보수적인 추정이 아니라 업계의 추정으로 비교할 경우 매출은 6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가총액 100배 차이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와 오픈 AI는 무료 가입자 수는 비슷해도 유료 가입자 수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도 차이가 나고 시가총액도 차이가 납니다. 인공지능과 오피스의 차이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픈 AI를 도입합니다. 5월 30일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가는 쭉쭉 우상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오픈 AI의 수익 75%를 가져갑니다. 애저, 오피스, 윈도우즈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챗GPT까지 추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지분 49%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려는 모습이죠. 그 다음 구글입니다. 옆집 알파벳의 주가도 쭉쭉 잘 나갑니다. 구글은 바드에 언어를 추가하고 유럽에 출시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데이터 프로텍션 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는데 7월 13일에 출시됐습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구글의 바드와 MS의 챗GPT가 뜨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MS와 구글의 챗봇 경쟁에서 엔비디아는 칩을 팔면서 방긋 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입니다. 최근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짝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안타 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트레이드
트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에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